제 마스크 쓰면 너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가 마스크를 이렇게 벗으니까 이빨에. 너무 이상한 거야. 10억 비디는 원빈이랑 사귀기, 10억 있는 이병막이랑 사귀기. 자, 이거는 본격 결정장애 만들기 게임이에요. 그래서 밸런스 게임인데 무조건 대답을 해야 돼요. 패스나 뭐 잘 모르겠어, 안 돼 이런 거는 없어요. 무조건 고르셔야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유튜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반이요. 1년 반. 내가 더 좋아하는 시청자 유형을 골라주시면 돼요. 구독 안 누르고 영상 보기, 구독 누르고 영상 안 보기. 어떤 사람? 구독 누르고 영상 안 보기. 나도. 구독 누르고 영상 안 보기? 아니야. 첫 번째. 구독 안 누르고 영상 보기. 네. 조회수 올라간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밸런스 게임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아빠가 남자 입장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10억 비디는 원빈이랑 사귀기, 10억 있는 이병막이랑 사귀기. 이병막이랑 사귀기. 원빈이랑 사귀기.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원빈이가 원빈? 벌써? 비디는 이렇게 갚아드리라고? 원빈이 근데 벌지 않겠어? 젊은데? 아, 그 생각 못했다. 아, 자기가 벌어서 갚을 텐데 뭐. 평생 눈 세 개로 살기. 눈 세 개가 뭐야? 눈 세 개. 눈 세 개로 살기. 평생 팔 세 개로 살기. 하나, 둘, 셋. 팔 세 개. 나도 팔 세 개. 바람 피울 때마다 말하고 또 바람 피우는 남편. 바람 피운 걸 비밀로 하고 평생 바람 피는 남편. 말 안 하고 피우는 놈이 낫지. 말 안 하고 피우는 놈. 모르는 게 나. 모르는 게 나. 뭔 짓을 해든 나가서 하려면 괜찮아. 백수로 월 250 살기, 직장인으로 월 700 살기. 월급을 700쯤 나는 거야? 직장인으로 700 받는 거지. 이거 아빠한테 질문할게요. 다리 아픈 여자친구 하이힐 내 신발과 바꿔주기, 치마 불편한 여자친구 내 바지랑 바꿔 입기. 신발. 하이힐을 대신 신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멋진 남성인데요. 이것도 아빠한테. 아빠나 아니면 남편으로 자기가 이렇게 바꿔 알아서 들으면 돼. 말만 하면 우는 와이프, 말만 하면 입에서 불 나오는 와이프. 화내는 여자랑 사냐, 우는 여자랑 살 거냐. 말만 하면 울어, 근데. 근데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 하나, 둘, 셋. 우는 와이프. 부모는? 부모는? 나도 우는 남자가 난지. 우는 남자. 화내다가 울고 아침은 어떻게 해. 맞아. 화내는 건 싫어. 콧구멍 두 배로 커지기, 눈 두 배로 작아지기. 눈 두 배로 아주 안 돼 얼굴을. 눈 두 배로 작아지거나 콧구멍이 두 배로 커지거나. 눈이 작아지는 게 낫지. 콧구멍 커지면 얼마나 이상하겠어. 근데 콧구멍이 두 배로 커지면 두 배로 커지면 비 맞는 거 아니야? 눈 작은 게 나. 눈 작은 게 낫지. 그래, 콧구멍 크면.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눈이 작은 사람은 많이 있잖아. 근데 콧구멍이 이만하면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야. 이건 좀 더러운 거. 아니, 여기 봐야 돼. 카레 맛 똥 먹기, 똥 맛 카레 맛 먹기. 뭐? 아, 똥 맛 카레 먹는 게 낫지. 똥 맛 카레 먹기. 만장일치입니다. 아니, 진짜 똥을 먹잖아, 그럼. 100% 확률로 1억 받기, 50% 확률로 10억 받기. 100% 확률로 1억 받을 거야. 아빠는? 100%로 1억 받기, 50%로 10억 받기. 도전 10억 받기. 오.
평생 그지야. 뭐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수도 어차피 1억 없었던 거, 안 받으면 그만 이거. 아, 그건 아니지. 100%는 무조건 플러스잖아. 1억은 플러스잖아. 근데 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다 100%를 했어요. 1억 받고. 아, 평균적으로. 난 도전해볼게. 4박 5일로, 4박 5일로 함께 갈 여행 멤버를 고르시는 거예요? 재수 없는데 재밌는 놈. 재미없는데 착한 놈. 아, 재미없는데 착한 놈이라고. 재미없어도 내가 재밌게 해주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만 다니면 되잖아. 그리고 여행은 어차피 내 마음이 아니라 뭐 매경 보고 막 이렇게 좋은 거니까 착한 놈이랑 다니는 게 나아. 언니랑 나는 재수 없는 거, 재밌는 애를 했는데 재수 없는. 니네가 안 당해봐서 그래. 당해봐봐, 나쁜 놈한테. 자, 이것도 동시에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돈 잘 버는 싸가지 없는 아들, 빚 있는 효자 아들. 하나, 둘, 셋. 돈 잘 버는 싸가지 없는 놈을. 근데 난 돈 없는 효자 아들 같다. 돈 있는 싸가지 없는 놈, 돈 있어도 싸가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 안 도와줘. 그래서 있는 놈 필요 없어. 그냥 마음이라도 이뻐가지고 그냥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놈이나 재밌네. 남의 떨어지는 게 없어. 싸가지 없는 놈은 싸가지만 없고 돈은 안 주고 하지만 돈 잘 벌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없는 놈이랑 똑같아. 네, 그러네. 착한 놈, 돈 없는 놈 그냥 매겨 살리지 뭐. 이것도 둘 다 대답해 주셔야 돼요. 눈썹 없이 살기, 입술 파랗게 살기. 이거는 뭘 발라도 계속 파래. 이거는 그려도 계속 지워져. 하나, 둘, 셋. 이건 진짜 어렵다. 하나, 둘, 셋. 입술 파란 걸로 살게. 그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면 되니까. 자, 이것도 둘 다예요. 20kg 살찌고 10억 받기. 평생 원하는 몸매로 살고 돈 없어서 맨날 돈 빌리고 다니기. 둘 다 싫다. 솔직히 둘 다 싫다. 나도 내 몸에서 20kg 생활하니까. 그 10억 받아가지고 병원에다 다 갖다 줄 것 같은데? 골다골증. 남자 입장에서 나는 20kg 찌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 그래도 이쁜 몸매로 살을래. 이쁜 몸에 살으면 혹시 또 눈이 어두운 남자가 나한테 투자를 해도 하지 않겠어? 자, 나를 더 환하게 하는 자판기. 자판기예요. 여름에 쓰는 자판기. 냉장고 기능이 고장난 자판기. 거스름돈 주지 않는 자판기. 거스름돈 안 주는 자판기. 그게 낫지. 나도. 그게 더 거스름돈은? 거스름돈 정도는 내가 주지. 거스름돈은 때리다가 그냥 말겠지. 자, 버스 아니에요? 버스 안에서 기침을 했는데 내가 씹던 껌이 앞에 앉은 사람 머리에 붙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자고 있어. 이거를 모른 척 한다? 아니면은 깨워서 알려주고 사과한다? 모른 척 해야지. 모른 척 해야지. 얼른 내릴 거야. 난 바로 내릴 거야. 바로 내려. 정류장이 아닌데 내려. 그냥 시신도 안 한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 내려도 걸려. 추성훈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한테 수술 받기. 이국종 교수한테 맞고 추성훈한테 수술 받기. 추성훈한테 맞으나 저 이국종 씨한테 맞으나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지. 추성훈이 그래도 수술 잘 받는 데가 낫지. 격투기. 그래도 수술 잘 되는 게 낫지. 추성훈은 수술 못할 거 아니야. 이국종 씨가 이러나 저러나 죽을 수 있어. 먼저 추성훈한테 맞고 수술 직전에 그 북한에서 넘어온 간첩은 총알 많이 맞고도 이부정 교수가 수술해가지고 낫잖아. 그거 짓고 한 대 맞고 수술 잘 받는 게 안 날까? 나는 이부정한테 맞을래. 그래? 나는 추성한테 맞고 나도 수술 잘 받을래. 난 상상만 해도 내가 이미 죽은 것 같아. 여기 돌아가서 기절만 하지 않을까? 둘 다 대답해주세요. 남편 또는 아내와 하루 종일 데이트. 현빈 또는 김태희와 30분 데이트. 너는
아시는 분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사람이 많아서. 알겠지, 내가 뭐 얘기한다고. 그래서 대답이 뭐예요? 대답은 뭐 와이프라든지.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오랜만에 인천 송도에 구경 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늦은 점심을 먹고 딸들과 결정장애 되는 법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둘러앉아서 게임 한번 해보시죠. 게임 자료는 요 밑에 쭉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마치겠습니다. 대머리로 살기, 평생 털복숭이로 살기, 그리고 가로치고 원숭이 수준.